자, 저희는 지금 멜로즈 거리를 걷고 있어요. 이런 봐봐. 진짜 뉴욕이랑 완전 다르게 진짜 좋아. 너무 한적해서 무서워. 뉴욕은 도시 전체가 그냥 쉽지 않았는데 여기는 하여튼 난 너무 좋았어. 그래도 지금 여기는 날씨가 그 바람 아니다 뉴욕이랑 비슷한 것 같아. 그 심지어 바람이 시원해. 햇빛만 뜨겁지 그지? 뉴욕 근데 도시 바람이니까 훨씬. I was just like, damn. 여전히 햇빛을 받으면 아파요. 그쵸. 가게가 이뻐서. 가게 이뻐. 런던인가봐. 야, 킹스맨 샵 같아. 네. 네. 아, 거기 아니야. 자, 제가 갈 곳은 칼리토스 가든. 여기인가요? 맞아요. 우와, 이렇게 신기한 메뉴 처음 보는 게 메뉴가 QR코드 메뉴. 우와, 신기하다. 그치? 와. 그 뭔가 요즘 맞춰서 나온 것 같은 느낌. 뭐지? MZ세대? 응. 이런. 근데 오후 아침부터 항상 아무도 없을 때마다 뭔가 빌린 것 같아요. 아니 여기가 아무도 없으니까 빌린 것 같아서 행복해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제가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순간 당황했어. 왜? 아? 그럼 일단 먹을 때 음식 나올 때 보여드려야겠다. 왜? 일단 저희가 주문한 샐러드가 나왔습니다. 사실 아까 시저 샐러드 오늘 추천 메뉴라고 했는데 그 레몬 들어간 소스를 먹고 싶어서 이렇게 해봤어요. 먹어볼까요? 어때요? 마크. 연어 들어간 샐러드인데 연어만 빠진 맛? 무슨 맛이야? 좀 그래? 아니 무슨 맛인지 먹어보면 알 거야. 그리고 이 빵이 따뜻해. 빵? 손이 들어와가지고. 아까 소통이랑 그래서 끓였지. 좀 먹을까? 빵이 따뜻하지?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어니언을 나왔는데 무슨 양배추처럼 엄청 아삭아삭. 계속 속으로 생각했어. 이게 뭘까? 어니언이 아닌가? 그니까 뭐가 뭔가? 쿡 한 번은 뭐야? 오이. 신기하다. 심의에 걸리는 거 아니야? 나올 때가 됐는데. 진짜 크다. 와우. 비디오. 우와.
진짜 신기하다. 어머 어머. 와, 땡큐. 와, 나는 방금 칼 사, 나 방금 이 칼 써시는데 이 칼 사이즈에 압도당했어. 아니 이것도 되게 크다고 생각했는데 엄청 큰 나이프로 이렇게 이렇게 쓰니까 계속 놀라움 밖에 안 돼. LA의 유명한 스테이크 중에 하나인지 진짜 알겠어. 와 대박. 일단 먹어보겠습니다. 하나 가져다가. 일단 얘 한번 먹어볼게요. 와 솔트맵 그 두한지. 빨리 먹을까? 이게 USDA 산의 무슨 최고급 뭐라고 제일 추천해 주신다고 그거에 아스파라거스 같이 해서 콜라랑 와인 말고 콜라 페어링으로 먹고 있는데 어제 북창동에서 소맥 한 잔 때렸던 수호를 또 생각난다.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한 덩어리만 먹어도 배불러. 나 지금 점점 배불러. 많이 먹어야 그래도 싸가면 되니까. 싸갈 게 남을까? 그래. 만약에 미국에 있는 스테이크 집에 간다면 무조건 리바이. 인용 드시지 말고 무조건 리바이. 티본 이런 거 말고 무조건 리바이. 배웠어. 와 리바이가 진짜 와 진짜 육즙 장난 아니고 곱기도 저희 딱 미디움 주민이었는데 라면 먹고 갑자기 인생 역전해가지고 로또 당첨돼서 온 것 같은 맞아. 느낌? 우리 점심에 여기서 라면을 사고 이렇게 세븐일레븐이 엄청 커요. 라면을 뉴욕에서 다 먹는 바람에 이렇게 엄청 몰랐는데 그 라인 호텔이 그 공짜물이 있어서 제가 되게 좋아했었거든요.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체크인 할 때 첫날에만 제공해주고 그 다음부터 역시나 물을 사는 거였어요. 물은 귀하도다. 라면을 사서 호텔로 넘어갑니다. 나 LA 너무 좋아. 라면을 사수하라. 와 이렇게 호텔까지 무사히 도착. 하나 볼까요? 요얼. 저는 처음 먹어보는 일본 라면. 어디 봐봐. 라면. 오 맛이 어떤지 궁금하다. 핫 앤 스파이시. 칠리 갈릭이라고 하는데. 점심 때. 됐어요. 너무 맛있었고요. 근데 여기가 되게 신기한 게 예약 문을 잠가놓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겠지만 아무튼 예약을 다 하고